아로니아 곶감염 감이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상강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수확을 하여 아로니아 곶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감이 아주 굵게 잘 익었습니다. 그래서 아로니아 곶감도 색상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얼마지 않아서 이제 감을 수확하여 곶감을 깎을까 합니다. 다시 한번 감을 가까이서 보겠습니다. 아주 감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습니다. 아로니아 곶감용 감을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. 그 올해는 백두엉을 2번 3번 방제를 했더니 그래도 나름대로 감이 잘 익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감이 아주 탐스럽게 잘 익었습니다. 이쪽 다른 나무 다음 보시겠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감이 아주 주릉주릉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윗부분에 있는 잎은 벌써 그 서리가, 된서리가 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감이 아주 탐스럽게 잘 익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아로니아 곶감 뭐 기대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아주 감이 많이 달았습니다. 아주 감이 탐스럽게 아주 잘 익었습니다.